유전적인 소인이야 바꿀 수 없는 소인이고요.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소인이고, 이것이 한 30에서 40% 정도는 유방암의 위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현미는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암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